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이뉴스입니다. 지난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사설 구급업체로부터 80만 원의 비용을 청구받은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족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유족 측이 장례식 도중 사설 구급차 업체로부터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의 비용 청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119 구급차가 아닌 사설 구급차가 시신을 운반했던 이유는 소방당국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서는 응급환자 이송에 구급차를 우선 배정하는데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현장 사망자 수습은 사설 업체가 담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유족은 관련 비용을 일단 낸 다음 사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그래도 어떻게 상중인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일각에선 마음은 아프지만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